박혜진, 장태유 PD와 사자 스태프 임금 사비 지불. 드라마 사자의 스태프들이 임금 미지급과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임금 미지급 당시 손을 써준 것이 장태유 PD와 박혜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오후 드라마 사자가 촬영 중단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더불어 임금 미지급 때문에 생계의 어려움에 처했던 스태프들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스태프들을 위해 장태유 PD와 주연 배우 박혜진이 사비로 임금을 지불해준 것으로 OSEN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사자 스태프들은 OSE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월 10일부터 촬영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일당으로 수당을 받는 스태프들은 적은 촬영 일수 때문에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월급제로 돈을 받는 스태프들은 제작사로부터 촬영 일수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으니 한 달치 월급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두 달여를 무임금으로 일했다고 토로했다. 한 스태프는 OSEN의 촬영 일수가 적어 4월, 5월 두 달을 무임금으로 일하다시피 했다. 월세도 못 낼 만큼 힘든 스태프들이 많았다. 불만이 극에 달해 우리 못 하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 장태유 PD가 사비로 임금을 해결해 주었다. 박혜진 쪽도 월급 미지급 사태에 사비로 돈을 내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스태프도 OSEN의 제작사에서 월계약을 해줬으면 이틀을 일했든 3일을 일했든 월급을 줘야 한다. 하지만 제작사에서 이를 해결해주지 않았다. 4월, 5월 일당 미지급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4월 달 급여가 5월 초에는 나와야 하지 않나. 그런데 5월 말까지도 나오지 않았다. 6월에 4월, 5월치가 나왔는데 이걸 장태유 감독님과 박혜진 쪽에서 해결해준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태프들은 부당한 처우를 했던 제작사가 다시금 드라마를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스태프들은 모두 제작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스태프는 숙박 문제부터 음식 문제까지 정말 상황이 열악했다. 그런데도 이를 참고 기다린 건 함께 오랫동안 일했던 장태유 감독과의 신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작사가 제작 중단에 대해 장태유 감독 탓을 하고 있다. 장태유 감독도 많이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제작사는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임금 미지급이 제작 중단의 원인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당사는 이미 주연 배우 출연료, 임금 등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를 지출한 상태라며 사자의 연출자 장태유 감독은 제작 과정에서 당초 정해진 예산을 심각하게 초과하는 요구를 해왔고 5월 8일경에는 작가 교체를 요구하며 이를 받아주지 않을 시사퇴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이후 당사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입장을 발표했다.